안녕하십니까. 토종 신토부리만 고집하는 엄손입니다. 자, 엄손 여러분들에게 강원도에 여기 진짜 비탈이 심하고 돌밭인 곳을 이제 옥토로 만든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이 경사면이 아주 심한 걸 이렇게 층계층계 계단형으로 이제 이렇게 깎았는데, 깎으면서도 차가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 나중에 작업도 편하고 일도 편해요. 지금도 저희가 묘목을 심으러 와서 지금 묘목을 하고 있지만 차가 잘 다녀야 됩니다. 이 만약에 차 못 올라오는 비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 건너편처럼 저런 식으로 개간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면 옮기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건비 감당이 안 돼요. 시작이 그렇다면 나중에 수확할 때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보시면은 쭉 길을 따라가서 돌아서 저 안에 회전하는 곳이 있습니다. 지난 영상처럼 쭉 또 길을 따라서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턱까지 차가 올라와 있는데, 여기서 이 위에 구간 가는 것도 뭐 경사 별로 없습니다. 그냥 여기 올라오는 경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저기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고. 항상 나무를 심으실 때 이 산에 개간을 한 다음에 나무를 심으실 계획이시면 항상 수확할 때까지 꼭 생각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호두나 이런 거 심는 시분도 보면은 막 저기도 있네요. 저런 식으로 개간만 해요. 개간만 해서, 여기는 뭐 이제 강원도다 보니까 뭐 배추나 뭐 무나 이런 거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, 대개 이제 뭐 청송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기 흙이라도 많지, 저 건너나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돌이 있어도 흙이 많습니다. 속에는.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흙을 나오게 한 건데, 뭐 청송이라든가 저희가 다녀보면은 이런 그 여러 지역 중에 산에 벌목만 하고 나무를 바로 심는 분들이 있어요. 벌목만 딱 한 다음에 그냥 분쇄기로 나무 확 갈아내고 그러고는 이제 바로 묘목을 심으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러면 뭐 또 지원 사업 하시는 분들은 뭐 3년간은 풀을 관리해 준다 뭐 이런다 저런다 하지만 그때 뿐입니다. 나무가 나중에 컸을 때 생각하세요. 나무가 나중에 자라버리고 나면은 수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. 특히 뭐 유실수라든가 호두나무 이런 거는 나무가 위로 올라가서 열매가 위에 달려 있으면 뭐 확대나 이런 걸로 막 하다가 안 되면은 막 사다리를 받치거나 그때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. 중심 잃고 떨어져요. 왜냐면은 지금보다 나무는 더 클 때쯤 되면 나는 더 늙어 있으니까. 또 지금보다 몸이 더 약하니까. 사다리 밟고 뭘 하실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. 훗날에 장비를 이용해서,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중에 장비, 뭐 소형 장비, 트레일러 같은 뭐 이런 걸 타고 쭉 오면은, 예를 들어서 리프트가 들어온다면은 렌탈 같은 거 위로 쭉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안전하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. 차만 들어와줘도 포트 위에 짐칸에서 넓은 쪽에서 안전하게 서서 하는 게 더 안전해요. 그 정도 높이만 돼도. 훗날을 생각하시고 나무를 심으실 때는 이렇게 길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 나중에 이걸 만약에 자식들이 이어받아도 1년에 2주 뭐 한 달 안에만 하면 되는 곳인데 엄나무 두릅으로 고소득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어갑니다. 저런 비탈에 해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? 길을 항상 내는 걸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